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안심해도 그냥 작업실로 와서 난 계속 비트를 찍었어. 야, 비트를 찍었어. 그래 난 반쯤은 미쳤어. 눈이 부어 띵고 촬영 장소 물었어. 무사시 얼굴이 좀 충격적이야. 네가 뭘 알아? 무슨 일이 있었어? 속 아프니 짬뽕이나 시켜줘. 집에 돌아와서 바닥 청소할 때 소파 밑에 엎드려서 약간 웃긴 자세로 구석구석 쓸다가 먼지가 좀 많아 눈에 들어가서 위험할 뻔했어. 곧 현실 속에 들어가 이후에 마실 거야. 우주비행도 불러나 그냥 난 다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내 자켓 주머니에서 너의 워크식당이 나와. 너의 워크식당이 나와.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왜?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왜? 네가 왜 거기서 나와야 해? 네가 왜 거기서 나와야 해? 그냥 난 다 괜찮을 것 같았는데, yeah, 내 자켓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안심해도 그냥 작업실로 와서 난 계속, yeah, 에이 소리를 질렀어. 예, yeah, 그래 난 반쯤은 미쳤어. 눈이 부어 길이처럼 썬고리를 꼈고 모두 말했대도 완전 그 아이템은 뭐죠? 다들 뭘 알아? 에이 무슨 일이 있었어? 진짜 괜찮다고 제발 신경 말아줘. 괜찮다고 제발 신경 말아줘. 공연장 뒤 대기실에 앉아 기타 줄할 때 오늘도 맨 위로 가잔 다짐과 함께 오늘도 잘 알아 문자를 받다가 그게 아는 순간 위험할 뻔했어. 곧 무대 위로 외 시간 그전에 바를 거야 네가 사준 워크식당. 그냥 난 다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내 무대 한가운데서 너의 얼굴이 나름 보이. 너의 얼굴이 나름 보이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왜? 네가 왜 거기서 나와야 해? 미안해 거기서 나와야 돼. 그냥 난 다 괜찮을 것 같았는데.